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월드에서 크리스입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고유명사로 불리게 된다는 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또는 여기 손님분들도 야 크리스 크리스 막 이러고 있는데 약간 후회돼요. 이름을 괜히 이렇게 했나. 저한테 보통 지금 하루에 한두 분 이상씩 글램핑 창업에 대해서 직접 찾아와서 문의를 주고 계세요. 연락은 하고 오세요. 제발 부탁인데 저도 일정이라 이게 여러분 영상 통해서 보면 제가 여기서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건 괜찮은데 저랑 미리 일정을 좀 조율하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글램핑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됐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글램핑 창업하는 과정에서 막막한 게 정말 많을 거예요. 해주는 회사도 없고 해서 이것도 제가 아주 간단한 프랜차이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예전까지는 저희가 크리스월드 이름을 쓰려면 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와라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월드라는 이름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케팅까지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왜냐하면 저희들도 전국의 지점이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글램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바베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들을 좀 모아서 이걸 약간 프랜차이즈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득이에요. 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냐면 사실 편의점 창업이라든지 식당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경험치가 없을수록 수업료를 많이 내요. 근데 수업료 단위가 몇천 단위가 아니에요. 작아야 몇억 단위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 미리 알았으면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제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컨설팅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3호점까지는 조금 특별한 혜택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름도 쓸 수 있게 하고 예약도 우리 쪽에서 받아서 토스할 수 있는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에서 날리는 돈이 너무 많아요. 왜 날리는지도 몰라.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설계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운영하는 내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마케팅에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크게 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세 분 정도만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좋은 게 저희가 가평에서 맡고 있고 어떤 분이 이제 부산에서 하고 또 어떤 분이 강릉에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상품을 좀 복합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강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울 때는 부산이 더 강점이죠. 여름에는 어디야. 우리가 깡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일을 못하겠어요. 사실 정말로 너무 많이 오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초기니까 큰 부담을 안 드리고 갈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수업료 내는 비율을 확 줄여드릴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글램핑 사업이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펜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그래도 글램핑이 그런 거에 비해서 비용은 적게 드는데 이런 극악스러운 비수기에도 숙박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계속 만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월달에 2월달에 만실은 춥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좀 더 내밀한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월드로 글램핑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글램핑에 대해서도 좀 설계를 다시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1등 할 것 같아.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크리스월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 아세요.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약속을 미리 잡으셔서 서로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글램핑 사업이 왜냐면 캠핑이 죽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캠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을 뚫고 들어갔어 지금. 사업은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변동수가 없어야 돼. 유동성이 없어야 되는데 글램핑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펜션? 펜션은 그냥 잔잔했죠. 잔잔했다가 뚝 떨어지고 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해볼 때 저는 글램핑이라는 게 왜냐면 또 그럼 이제 나한테 와서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저 카라반 하고 싶은데 뭐 농막 같은 거 지어서 하고 싶은 게 그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해도 돼요. 그냥 이게 되든지 말든지 나 여기서 바베큐
바베큐나 구워 먹으면서 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도 돼.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오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100원 벌 걸 1000원 벌고 1000원 벌 걸 10000원 벌고. 저도 이거를 3년 전에 나 혼자 시작해서 맨땅에 헤딩이 있는 대로 했잖아요. 머리가 없어졌어 지금. 그렇지만 그 경험치를 갖고 있고 대단위를 운용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움직여준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수상레저 이런 것들도 끌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게 아이템전이에요. 컨텐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적게 들여서 많이 벌어야죠. 아직까지 그게 가능한 게 저는 글램핑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 맨 땅에 와서 이 정도 지어놓고 이 정도 매출하고 지금 이 비수기에도 지금 꽉꽉 들어 채우고, 자, 그런 요인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프랜차이즈 이름 물론 저희도 심사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잘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크리스월드 브랜드로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좋은 곳이겠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